오늘 사건은 두 가지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갈릴리로 내려가셨을 때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좀 아까는 이제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던 사건이고 나사렛에서 내려가셨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나에서 있었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 죽게 된 아들을 고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두 사건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 말씀 한 문장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 편집 이렇게 같이 배열을 해 놓은 요 내용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배열해 놓은 그 거기에도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영감이 묻어 있고 문장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도 깊은 뜻이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내용 자체가 위치하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고향 사람들이 받지 않는 거죠.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받죠.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똑같은 기적을 갖고 계신 분이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어디서는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뭔 차이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똑같은 로고스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평생 말씀을 전해도 이걸 다못 전하죠. 근데 주님은 이미 다 말씀을 전해 놓으셨어요. 그걸 다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게 다 해놓으셨어요. 각자가 다 해놓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이 로고스가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말씀의 힘이 되고 매일매일 양식이 되고 능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왜뭐뭔 차이냐? 그것을 이제 오늘 같이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고향에 돌아가시죠. 근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 여기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고향에 가셔서 뭘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이제 병행 본문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에 보면 뭐를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니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석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54절에 보면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는 건뭘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알지만 이런 지혜와 능력 어떤 모습 아주 그냥 카리스마 권능 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현장이거든요. 근데 57절 보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서 배척을 해요.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뭐 해요? 배척을 해요. 믿지 않는 건 속으로 하는 거죠. 저 목사들이 뭐라고? 안 믿는 거죠. 그건 자기들 몫인데 배척은 뭐예요? 예, 떠밀어 내는 거죠. 이건 행동이거든요. 이건 예, 거역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아, 결국은 아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마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나와요. 1절, 6절 한번 1장에서 6절, 1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고향으로 가시 제자들도 따른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나?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여기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짐며 가르치시 자 그들이 뭐 하지 않음을요? 믿지 않예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뭘 해도 옆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구를 돌리고 우주를 돌리고 만물을 꽃 피워내고 인간을 기동하게 해도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인생 왔다 그냥 가는 거야. 영원 형벌 속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이상이 여기 주님께서 너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상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인데 여기는 좀 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다른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 내게 말하길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없느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에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 엘리사 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낭떠러지. 그러니까 그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하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 나아만 장군은 수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왜 하셨냐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나아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그 엘리사가 병 고칠 수 있다는 그걸 듣고 찾아와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시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까지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이상히 여기면서 야 이런 사람들도 믿으니까 고침 받았는데 니네들을 마음을 좀 열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여러분 좋은 밭이 돼서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왜 껍데기로 목수라고 출신 성분으로 왜 그런 인간적인 외적인 외모 같은 거에 껍질이 씌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하여 듣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그 사람 예수님을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뭔가 이렇게 씌우면 그러니까 다른 거 이렇게 갇히면 진리가 와도 진리를 거짓이라고 여기고 죽이려고 그래.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못 고쳐.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왕가의 귀족이거든요. 왕가의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왕족이고 귀족이고 굉장히 이제 훌륭한 사람이지만 왕에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능력이 있는 자기가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건강 문제, 자녀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건강 문제, 자녀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거리가 꽤 멀어요. 30km 이상 되는데 거기를 이제 득달같이 달려가서 고쳐달라고 하죠. 자,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고쳐달라 그러니까 48절에 말씀을 하셔요.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 이게 중의적인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아셔요. 사람을 아셔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렇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지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편 왕의 신하가 듣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왕의 신하가 듣기에는 이 꼭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거절하는 의사는 아닌데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음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믿는 거지 사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라 아마 그때 좀 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뭐 마이크라도 믿었을 거예요. 예, 저라도 믿을 그 왕의 신하가 제가 그때 용한 사람이었으면 저라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고침받은 거로 믿는 거는 아직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간절하잖아요. 어떤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 간절해져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주님께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 자 이게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입술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느니라 하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제 자 여기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대단히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히 훌륭한 믿음인데 말씀을 믿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뭘 믿었을까요? 아들이 살았다는 걸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았다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이 살았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 병고침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병고침에 대한 살 것을 믿은 거예요. 예, 나쁜 믿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짜 참된 왕이, 여기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 참된 왕이 누구시고 우주의 왕이 진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처음부터 그걸 믿는 게,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그걸 주님이 아셔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리라. 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잡혀야 믿지, 인간은. 뭔가 내가 기도가 좀 들어지고 그걸 봐야 믿음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면 믿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지금. 예.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취되면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중간에 종들을 만나요. 종들을 만나서 야, 어떻게 됐냐? 살았습니다. 몇 시에? 어제 7시. 그러니까 오후 1시거든요. 6시간 더 하면 어제 7시, 곧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 만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하신 때예요. 자, 그거를 확인하고, 자,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 자, 이 믿음은 뭐예요? 이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 전에는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에요. 네. 누군진 상관없어요. 누가 고쳐주는진 상관없어. 내 아들이 병고쳐지기만 하면 장땡이야. 네. 내가 인생 문제를 풀기만 하면 장땡이야. 그게 누구든 상관,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그 병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 예수님께 간 이 왕의 신하는 뭘 가지고 간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간 거예요. 네. 목마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해요. 병고침을 경험해요. 예수를 구주로 맞이해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은 아무 기대가 없어. 진짜 위대한 사람이 왔는데, 진짜 말씀의 종이 왔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신방,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 위에서 다음 세대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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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